태연의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네, 뜻은? 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 이런 뜻이죠. 오케이, 뭐라고요?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네, 뜻은? 너는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좋아하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자, 선생님이 여기에 to tell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to write도 그렇고 무슨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뭐 둘이 비슷하니까 to write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To writ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의 뜻은?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작가가 되는 것을 꿈꾸며. 오케이, 자 여기에 된의 뜻이 물론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지만 된의 뜻 몇 가지 알려줬죠? 세 가지가 알려줬는데요. 그런 다음도 그러면 자, 대내 세 가지 뜻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다 아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런 다음 너는 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냐? 너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냐?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런 다음은 좀 이상한데?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이란 말은 뭐를 줄여놓은 거냐? 이걸 줄여놓은 거고요. 여기서 아직 덜 했어? 그 정도 봤으면 가져가서 답 보지 말고 고쳐보세요. 를 줄여놓은 겁니다. 오케이.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하기와 이야기 쓰기를 좋아한다면 이 뭐라고요? If do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그래서 then은 뭘 줄여놓은 거다?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뭐라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만약 네가 이야기를 tell 하는 것과 write 하는 걸 좋아한다면 dream of becoming a writer.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ell only like to to the soul. Okay,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Okay, 이 뜻은? J.K. Rowling은
있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은 뭐 되시겠어요? 너 가만 보면 지금 한글하고 영어를 헷갈리고 있어. 영어를 써야 된다. 한글을 뜻 써놨어. 네? 어디에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야?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과 쓰는 것. 그러면 to do so는 뭐 되셨어요? To tell stories and to write. 좋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의 뜻은? 그녀는 썼다, 해리 포터를. 그녀가 썼다, 그녀는 썼다. 오케이, 해리 포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잠시만요. 아직도 한글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치, 한글이 어디 있다는 거지? 영어를 써야 되는데 한글을 써놨어.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잠깐만, 우리말 먼저. 무엇을 그녀가 썼는지.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이제 한글 고쳤어요. 알았어, 봐봐. 응? She wrote 그녀가 썼단데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썼니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What's your name? Wrote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What did she write? 눈치챘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건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did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Okay,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에 두 가지 뜻. 언제. 그렇죠. When에 두 가지 뜻은 1번 언제 하고 또 뭐뭐 할 때. 오케이. 자, she was young은 무슨 뜻이야? 그녀가 젊었다죠. 그녀가 젊었었다. She was young. 그럼 그녀가 젊었었다라는 문장은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Jenny. 그렇죠. 그러면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뜻이야,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when의 뜻은 뭐예요? 그럼 when she was young은 무슨 뜻이겠어? 그녀가 젊었을 때. 됐습니까?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이야기를.
for의 뜻이 뭐예요? 뭐뭐를 위하여, 뭐뭐 동안. 여기 뭐뭐를 위하여겠지. for의 뜻은? 그녀의. 그러면 her sisters and friends는 무슨 뜻이야? 그녀의 여자 형제들과 그리고 친구들. 친구들인데 여기 앞에 for가 붙어 있으니까 for her sisters and friends의 뜻은? 그녀의 자매들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한. 오케이, 그녀가 이야기를 말해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For her sisters and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도전해 봅시다. 가볼까요?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잘했는데, 자 여긴 here가 아니야. Here는 여기에란 뜻의 단어고, 걔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게 here야. 이거는 her야, her. 그녀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의 뜻은?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썼다. 어, 적어 두었다. 자, write down 되었어요. write down 단어 할 때 write down 뭐 해두다? 적어두다, 써두다. 됐습니까? 댐의 뜻은?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For the stories. 오케이, okay, the stories가 무슨 뜻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sister와 friends를 위해서 해준 이야기를 다 써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Okay,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Down, 그렇지.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오케이,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뜻은? 그녀는 항상 썼다. 항상 글쓰기를 했단 말이죠. 그냥 늘 글쓰기를 했습니다.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오케이, 계속해서. Now, she's a family writer. Family? famous writer. 그렇죠.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네, 뜻은? 새로운. 새로운은 이건데, new인데.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이죠. 이제 그녀는 유명한 작가 같아요. 그렇죠. 유명한 작가이다. be 동사 am is are 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기억나십니까? am is are 의 두 가지 뜻. 있다 이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다. 이다죠. 자, 그러면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그는 무엇을 오케이, 이제 그녀는 무엇이니? 라는 우리말 질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she now.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 is a famous writer. Very good. 잘했고요. 다음 시간 통문장이야. 거의 비슷한 거야. 네. 알겠습니까? 미리 쓰기 연습 좀 해. 말하기도 그렇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